진짜 오랜만이다 강남역. 아, 그게 여기 지하에 가서 그렇게 책을 읽었는데 내가. 와, 이걸 못하면 강남역 여기 있고 여기거든? 여기 뭐 탈 수가 없다. 여기 못 되나? 여기는 뭐 차를 탈 수 있는 데가 아니구나. 그게, 아, 이렇게 좁은 줄은 몰랐네. 저희가 땀땀이구나. 땀땀. 대기하는 거야, 지금? 대기하네. Oh no. 지금 평일 2시 반인데 대기 중이에요.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 얘기를 못하겠다. 여기요 해선장 소스, 이것도 맛있죠. 고기 같은 거, 쌀국수에 있는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을 때 이걸로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 핫소스, 이거 스리라차 소스. 진짜는 여기가 이제 닭표시가 있고,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데 베트남 사람이 개발한 거 맞아요. 근데 베트남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 개발을 한 거예요.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치킨 TV 광고에도 스리라차 소스를 해가지고 많이 나오기는 하죠. 그 다음에 요 음료를 하나 시켰어요. 요거 리치 음료. 3,500원이네요, 이거는. 이거 뒤에를 보니까 메이드 인 베트남이라고 써있더라고요. 베트남. 이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고. 반찬은 요렇게. 뭐 절인 무가 양파인가? 양파 같진 않고. 양파인가? 뭐 조그마한 고추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그릇이 다 요렇게 약간 베트남 분위기 나게 요런 시리즈로. 자, 쌀국수 먼저 리뷰 한번 해볼게요. 이거 포모이라는 거고, 이거는 그 종류 네 가지가 다 들어간 쌀국수래요. 보시면은 일단 이거 꼬리 고기 같고, 그 다음에 이건 일반 쌀국수에 들어가는 고기, 이것도 고기, 이건 뭐지, 힘줄인가? 여기 힘줄 해서 뭐 고기는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보시면은 고기가 좀 얇구나. 근데 뭐 어차피 쌀국수는 다 얇으니까. 특이한 거는 여기 이제 꼬리가 들어간 게 너무 괜찮고, 요 힘줄. 그 다음에 그 아래는 요 숙주. 그 다음에 숙주 아래는 면. 거의 그냥 짬뽕 그릇 사이즈 안에, 라면 그릇 사이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정도 사이즈고. 국물을 한번 먹어보면, 아, 국물 괜찮네요. 국물 괜찮아요. 이게 껌 뭐였지 이름이? 껌승인가? 아무튼 이거 10,000원짜리인데 계란 후라이 보이고,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볶은 고기 같은 게 이렇게 있어. 그 옆에는 야채에다가 약간, 요게 베트남에서 많이 먹는 건데, 요거 무하고 당근하고 절인 거.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느옹맘 소스에다가 단소스, 좀 신소스 이거 같이 섞은 거.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고기 같은 거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, 찍어 먹으면 돼. 수프를 잘 입혔네. 밥이랑 먹기에는 딱 좋아요. 살짝 달긴 한데, 맛집이네, 그지? 먹을만하지? 맛있네. 좀 덜어가고 싶으면 덜어가. 그러니까, 여기가 다 좋은데, 두 명이서 오면 테이블이 너무 좁다. 그릇 사이즈는 큰데. 됐어? 국물. 많이 가져가, 많이. 어디 그럼 한번 먹어봅시다. 면도 퍼지지 않고 괜찮아요. 좀 쫄깃쫄깃하고 으물으물하지 않아요. 짠짠해. 맛있어. 이것도 그냥 뻑뻑한 소고기 맛. 그 다음에 내가 제일 기대하는 힘줄. 힘줄 맛있어. 베트남 가면 진짜 여러 종류의 부위를 다 넣어주는 데가 있거든요. 그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그런 집이 있죠. 이게 그냥 먹기가 좀 심심하잖아. 그러면 사실은 이런 면도 찍어 먹을 수 있어요. 이 면을 어떻게 해? 소스에
그러면 좀 강한 맛 좋아하는 사람들 이게 좋지,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밥하고 고기 있잖아요, 이거. 그 다음에 야채. 이렇게 넣고, 소스를 여기다가 뿌려. 그러고, 이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 거야. 요렇게. 요렇게. 맛있고, 국수가, 여러 가지가 뭐 꼬리도 들어가고, 뭐 이래서, 좀 건강한 약간 보양식 같은 느낌도 있고, 국물이 다른 데보다 조금 하여튼 좀 뭔가 건강한 맛이 더 있는 것 같아. 담백하고. 나는 베트남 전문가로서 내가 수많은 베트남에서도 식당 쌀국수만 100번 이상은 먹어봤고, 국내에서도 쌀국수집을 많이 가봤는데, 뭐 이 집은 그냥 상위권. 하지만 최상위는 아니다. 근데 추천은 할 만해. 근데 가성비 좋다. 가성비 좋고, 강남이라는 이 사거리 근처의 땅에서 양도 꽤 괜찮게 나오고, 많이 주고. 15,000원이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, 제일 비싼 게 일단 그거니까. 근데 그만큼 고기가 나오는 것 같아. 그니까. 쌀국수 괜찮았어. 밥도 괜찮았어. 고기도, 밥 위에 그 올라간 그 검은 고기도 맛있었고. 밥이. 근데 원래 이제 얘네 나라 쌀이 밥이 좀 금방 식어. 그래서 약간 좀 푸석푸석한 느낌이 좀 없잖아 있었어.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. 그래도 나름 베트남이랑 거의 비슷하게 묘사하려고 많이 노력한 티가 나는 것 같아 이 집은. 밥도 맛있네. 그러니까 뭐 강남 오면은 가끔 가다 한 번씩 먹을 만한 곳. 별 몇 개? 여기 다섯 개 중에 한 네 개 반. 4개 반. 아, 역시 점수를 후하게 잘 주는 사람이 성격이 좋으니까. 난 4개. 4개. 땀땀 잘 먹었습니다. 해외 강남이 시작됐구나. 그러니까. 어떻게 사냐, 이런 데서. 근데 살아. 집값이 막 1년에 10억씩 오르면. 당연히 살지. 여기서 우리 3시간도 있을 수 있어.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. 그럼. 우린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. 마당도 있고 좀 소똥 냄새도 나고 그래야지 사람이 사는데.